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마인크래프트 결혼 가구 바이옴 오 플랜트 모드.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뭔가 횡설수설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이번에는 좀 집중력 있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집을 마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가 뜰 거기 때문에 해가 뜨고 있죠. 네, 해는 떠오른다. 짜잔. 네, 여러분들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내려갈 건데, 바로 아래쪽에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기 더 있을 텐데. 아무튼 요건 뭐 나중에 캐러 와도 되니까요. 지난 시간에 하던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지난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시작을 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타이밍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변명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라서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지? 운동선수 얘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의문을 갖기보다는 그냥 시도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영상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실제로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잘 그립니다. 그래서 만화가로 데뷔,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쉽게 데뷔를 할 거예요. 쉽게 데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죠. 그려라, 만화를. 아마 만화를 그리면 바로 데뷔할 수 있을 텐데 왜안 하는가? 근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뭐 이유야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 텐데 하면 될 텐데 그걸 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실행에 옮기지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걸 하면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마 꾸준히 그리기만 하면은 100%라고까지는 말은 못하겠지만 99% 정도의 확률로 100%라고는 말은 못하겠네요. 99% 정도의 확률로 만화가가 될수 있는데 꿈도 만화가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은 요란하죠. 항상 그런 분들이 변명은 정말 요란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뭐 스토리가 없어서, 뭐 무슨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뭐 타블렛이 없어서. 근데 되게 간단한 일이에요. 뭐 타블렛이 무슨 뭐 한 천만 원쯤 하는 것도 아니고 알바 한 몇 주만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거고 필요하면 돈을 빌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변명만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실력을 가지고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데뷔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들 경기에서 나가고 싶었겠냐고. 뭐든지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준비된 상태로 플레이를 하는 축구선수는 없다. 모든 선수들은 다 어딘가가 아프고 어딘가 컨디션이 완전하지 못하고 어딘가 기분도 별로 좋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경기에 나가고 게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신이 꿈꾸는 100%의 몸 상태라는 건 오지 않죠. 항상 어딘가 약간의 결함식이 있어요. 늘 아쉽지만 그게 최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적당히 하는 게 최선이다. 적당히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 이상의 어떤 선택지는 없습니다. 적당히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최선이기 때문이죠. 적당히를 넘어서는 최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판타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베가스를 다룰 줄 몰라. 배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굳이 배우지 않았어도 일단 만들면 돼요. 만들다 보면 하나씩 자기가 필요하면 배우게 되죠. 필요하면 배우고 그리고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배우는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머리가 아프고 막 머리 지끈지끈하죠. 그런 거 배우면 뭐 레이어가 뭐고 뭐 시퀀스는 뭐고 뭐 이런 거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프레임은 뭐고. 근데 그런 개념들이 꼭 필요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라이너 참 막말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그냥 배우세요. 배우면 되잖아요. 배우면 되는데 왜 그걸 배우기 싫어하는가. 저는 그런 건 싫어해요. 뭔가 막 학원 다니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학원 다녀서 배우면 더 좋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그렇게 준비를 할 시간에 저는 시도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배워도 늦지 않다. 그때 가서 학원을 선택하자 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전하고 부딪히고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라이너를 능가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만드는 정도의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이지. 매우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요. Everybody요. 네. You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하세요. 그 다음에 막 자신의 재능이 있으면 그거를 뭘 하라고요. 그거를 그냥 재능을 이렇게 가만히 두지 말고 그림을 잘 그려. 그럼 뭐 컨텐츠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세요. 이름을 날리십시오. 재미를 제공하세요. 그런 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면 지금 쓰세요. 재능을 왜 낭비하지 않습니까? 낭비해야죠. 낭비하기에도 모자란 게 우리네 인생인데 지금 낭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재능을 쓰다 보면 재능은 강화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래를 잘하신다면 노래를 부르세요. 뭐
길거리에서 부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유튜브라는 매체, 페이스북 이런 매체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실력을 뽐내보고 그 다음에 아 내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노래를 사랑한다면 말이죠. 노래를 좋아하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타고난 음치가 아닌 이상 아마 연습하고 하다 보면 연습하고 하다 보면 아마 실력이 늘 거예요. 제가 듣기에 그렇더라고요. 가수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물론 대부분 타고나기를 노래를 잘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해서 노래를 잘하지 않게 되진 않아요. 노력하면 다 노래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음악을 가르치는 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서 곡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장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뭐 애니메이션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노래를 전문적으로 부르는 채널을 하나 개설해서 이름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이름을 하나 만들어 아까본 미쿠 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 노래를 불렀네? 어디에나 덕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었네? 괜찮은데? 음색도 괜찮고 노래도 좀 잘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겠죠? 아 저는 마이크가 없어서요. 아 저 녹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아 저 스튜디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5분이라도 해봤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어디에 녹음실이 있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유료 녹음실이 다 있어요. 요즘 팟캐스트 녹음해주는 데도 있는데요. 팟캐스트가 유행을 예전에 탔었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 유행하는 녹음하는 녹음실도 있어요. 거기 돈 뭐지 1시간에 2만원인가 그래요. 거기서 돈 내면은 팟캐스트 녹음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 빌려줍니다. 음악 녹음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노래를 녹음하려고 맘만 먹으면 어느 정도의 비용과 노력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노래를 녹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책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질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질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스스로 무엇을 느끼고 스스로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내가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한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장 시작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변명 나 너무 싫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딩 모 중딩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같이 되려면 라이너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이너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돼요. 왜냐면 저처럼 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제가 하는 정도로의 영상을 만드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와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기회와 훨씬 더 많은 그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죠. 저는 그런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지 않잖아요. 저는 이미 이런 말을 하면 좀 슬플 수 있는데 아무튼 이미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세요. 지금 그러면 돼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른 걸 생각하면 너무 늦어요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하면 너무 늦고 지금 당장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일단 바닥은 다 만들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약간 모던한 느낌으로 가야겠다. 모던한 느낌은 뭐냐면 조약돌을 이용한 모던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약돌을 돌로 바꿔서 모던함을 추가합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너무 숫자가 좀 적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조약돌이야 뭐 더 캐면 되죠. 아무튼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방법론의 언저리에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지겹겠지만 말을 하자면 방법론의 언저리에서 산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방법론을 늘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시행할 능력이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수단 따위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수단은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죠.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단과 방법은 보이기 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하면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거 참 답답한 일이죠. 물론 저도 잘 만들지 못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들면 됩니다. 뭔가 대단한 기술이 있을 것 같지만 진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 강좌를 올리기가 조금 부끄럽긴 한데 나중에 강좌를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어. 나중에 라이너의 컬처쇼크가 대성공하면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쉬운데. 무작정 따라하면 된다 뭐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드렸네요. 방법론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고 실행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저는 초반에 사용할 수 있는 툴 무비메이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비메이커를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누가 막 갖다줘서 무비메이커로 뭐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진짜 안해요. 정말 안해요. 내가 왜? 다른 좋은게 많은데 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미 무비메이커보다는 프리미어라든지 애프터 이펙트 등등을 사용하는게 더 편해졌죠. 그게 없이는 편집을 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실력은 느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저도 늘 BGM을 찾고 그리고 항상 어떤 컨텐츠를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고 하는 일들의 반복이에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은 그리고 진짜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늘상 고민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의 끝에 항상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동영상 어떻게 만들어서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보여주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유튜버가 말이죠. 유튜버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그래요. 취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공개 채용에 뭔가 던지듯이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운을 시험하리라고도 하겠다는 듯이 나의 운명을 시험한다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도 많던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지 않나 싶어요. 나의 운을 시험한다거나 나의 운명을 한번 가늠해본다 라기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합리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뭐 영상을 많이 제작해 보시고요.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이 취업도 잘 되더라고요. 그런 인재들은 항상 필요로 하니까 그래픽 잘하시는 분들이 취업할 것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아직 유튜버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걸 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사고방식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즐거워하는 거, 뭔가 되게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좋아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난 너무 자동차를 좋아하고 이 자동차의 타이어에 나는 미쳤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자동차 타이어에 너무 환장한다.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었어. 타이어는 이래야 한다 뭐 이런 거. 길 가는 차량들의 타이어를 다 찍어. 근데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버로 올리세요. 유튜브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자동차 타이어 전문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동영상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에 밟혀. 어 이거 뭐지? 이러면서 보게 된단 말이야. 차 가진 사람은 한 번쯤 보게 돼. 그렇습니다. 그런 거? 게임이나 애니를 좋아한다. 애니를 좋아하면 애니메이션에 그냥 많이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도 어떤 하나의 애니를 너무 좋아해. 난 러브라이브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뭐 이 캐릭터들의 어떤 사이드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그걸 영상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만화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리다 보니까 내가 그림을 잘 그리게 됐어. 그럼 만화가가 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게임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전문가가 되면 되죠. 아무튼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야 된다. 자신이 재능이 있다면. 재능이라는 것은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무엇을 좋아하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뭐 내가 향수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향수 리뷰 영상 그런 걸로 하시면 돼요. 자기가 뭔가를 좋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죠. 진짜 여성분이고 향수를 좋아하신다면 향수 영상을 만드세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향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향수는 뭐 랑콤에서 나온 뭐 무슨 향수인데요. 이 향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대요. 하고서는 손목에 이렇게 발라. 바르고서는 맡아. 그 다음에 그걸 표정으로 묘사를 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이 향수는 굉장히 뭐 달달하고 정말 10대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잘 익은 앵두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묘사를 하면서 이런 것은 어떨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연출할 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채널 대박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안 하나? 그런 거 있나 벌써? 벌써 있겠지? 근데 누가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하고 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수 되려 그러는데 나 말고도 가수가 있잖아 나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어떤 사람이 축구선수 하려 그러는데 메시가 나보다 잘하잖아 나 축구선수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미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막 그게 아니라 그냥 하세요. 하면 됩니다. 가수가 가수 있다고 해서 내가 가수 못 되는 거 아니니까. 메시 있다고 해서 축구 선수들이 축구 안 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난 만화가가 되겠어. 그럼 만화가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리세요. 여러분의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지금 하세요.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사실 그 웹툰 작가 만화가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되게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아마 꾸준함과 그리고 계속해서 만화를 그려낼 수 있는 인내심 이게 있으면 데뷔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그 현역 만화가 분께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역 만화가 혹은 웹툰 작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림이 그다지 퀄리티가 높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만화가인데 그 퀄리티가 높지 않아 보이는 그림이지만 그거를 일주일에 60컷씩 그려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라도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이 그리는 정도의 어떤 실력으로 자기가 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정도의 실력으로 60컷 이상을 매주 그려낼 수 있고 그것이 또한 어느 정도 재미를 보장해 준다면 그러면 필경 빠른 시일 내에 만화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걸 들은 바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아우 나왔습니다. 자, 돌.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돌을 바탕으로 네, 신혼집을 이제 만들면 되겠습니다. 돌로 그냥 두르고 별로 예쁘지 않은 집이 될 것 같겠지만 근데 너무 네모 반듯한 집은 또 재미가 없는데 여기서 뭔가 재주를 한번 부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를 2주 연속 했는데요. 네, 길게 한번 해보고 싶은 얘기였어요. 네, 그러면 전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